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백엔드 부분, 수풀 오퍼네시 메커니즘을 좀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두세 번에 나눠서 웹 UI 부분, 올해 코딩했던 내용의 웹 UI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또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287번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가 288번이죠. 288번 에피소드인데 코드는 287번 코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코드 동작하는 내용은 요렇게 동작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왼쪽에는 미스터 홍,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스 성, 그리고 여기는 또 코리아 요렇게 로그인 돼 있어요. 요렇게 되면 안 되죠. 코리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얘 둘은 같은 글로만 됩니다.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미스 성이죠. 성춘향. 성춘향 로그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 두 개의 창은 두 개가 공유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스 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인코니트 윈도우니까 다릅니다. 얘는 그래도 미스터 홍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얘 오른쪽 두 개는 크롬 일반 창이고 왼쪽에 있는 얘는 인코니트 창이라서 서로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창을 하나 좀 더 열어서 또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할 거예요. 일단 먼저 이렇게 미스터 홍과 미스터 성을 보죠.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 시드 257번이죠. 257번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인보이스 트랜잭션 2까지입니다. 트랜잭션 2, 첫 번째 트랜잭션 내용은 뭐였나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홍길동이 표준은행으로부터 한국 원화와 표준화폐를 교환하는 글에, 이게 첫 번째 트랜잭션입니다. 그죠? 인보이스 구성하고 등등해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아규먼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규먼트 보시면은 이렇게 홍 엔티티의 프라이빗 키, 그리고 토미 엔티티의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도록 서명하도록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구성한 다음에는 요 서명을 해서 던져주 놓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앞에 요거는 지금 이제 판매자, 구매자, 판매자가 홍 엔티티가 판매자잖아요. 그래서 홍 엔티티가 판매자로서 일단 요 내용을 수풀에 보고하는 형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홍 엔티티 들어가고, 두 번째는 보고 내용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한 인보이스 들어가고, 다음에 각자 글에 참여한 두 파티의 전자 서명, 그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구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랜잭션은 토미 김밥과 홍길동 사이의 글입니다. 이렇게 김밥과 떡볶이를 구매를 했죠. 그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트랜잭션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미가 판매자니까 이쪽은 토미가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토미 엔티티 해서 트랜잭션을 구동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올라와서 액토 캐리부터 해서 밑에 방금 우리 봤던 여기 내용까지 돌리죠. 이렇게까지 여기 IX 환경에서 이미 실행을 시켜뒀어요. 실행한 결과입니다.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UI를 볼 겁니다. 그 UI가 여기 있는 이 UI예요. 해서 일단 UI 왼쪽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엔티티 들어가서 홍길동 엔티티 뷰 들어가고, 뷰에서 홍길동이 판매하는 상품은 아쉽게도 지금 없죠. 그죠? KRW 판매하는 거. KRW를 판매했죠. 홍길동이. 그죠? 한국 원화를 표준은행에 KRW, 한국 원화를 표준은행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서 표준화폐를 받았죠. 그죠?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는 홍길동이 참여한 글의 인보이스. 지금 보시면은 바이어, 셀러, 페이먼트 돼 있죠. 바이어, 홍길동이 바이어로 홍엔티티죠. 홍엔티티가 바이어로 참여한 글에는 토미 런치박스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구매한 것. 그리고 갭코리아에 한국 원화를 판매하고 표준화폐를 이만큼 받은 것. 그죠? 그 정보들을 쇼를 보시면 정보, 텍스가 어떻고 등등이 어떻고 정보가 기본적인 정보 있고, 다음에 홍길동이 토미 런치에서 런치박스부터 받았던 거. 아이템은 좀 빠져있네요. 아이템도 나중에 넣어야겠군요. 아이템, 김밥 하나, 떡볶이 두 개, 요게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보이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인보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보시면 이렇게 트랜잭션이
제가 여러 번 실행을 했어요. 여러 번 실행했으니까 실행한 숫자만큼 반복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는 하나입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더 트랜잭션을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은 트랜잭션 열심히 스마일 어게인 투 넣고 뭐가 넣고 빙글빙글 한참 들어가요. 그죠? 한참 들어가도록 승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추가하면은 또 다시 하나 더 추가되어 있겠죠. 이렇게 어디 있나요? 여기 홍길동에서 토미런치 박스에서 구매한 거래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번 방금 이런 걸 과정을 네 번을 수행하면은 했으니까 네 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테스트 목적이니까 원래는 한 번만 해야 되겠죠. 해서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쇼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갭코리아와의 그래 그리고 토미 런치박스와의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랜잭션은 뭐예요? 홍길동의 홍엔티티가 판매자로서 혹은 구매자로서 참여한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다 도출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거는 판매자, 이만큼은 판매자로서 참여한 거래이고 여기는 구매자로서 참여한 거래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쇼는 있지만은 이전에 인보이스와는 달리 인보이스는 이렇게 쇼 에디트 딜리트가 있지만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쇼만 있죠. 쇼만 있지 에디트나 딜리트는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이유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성 성춘향입니다. 성춘향의 엔티티 그 중에서도 토미 런치박스 들어가서 볼까요? 토미 런치박스에서 판매하는 것은 김밥, 떡볶이, 우동 뭐 김밥, 떡볶이 제가 두 번 실행해서 두 번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 상품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죠. 간단하게 있고 그리고 비디오도 나중에 하나씩 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명,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를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뭐 김밥은 뭐 종류가 뭐가 있나요? 질문 올릴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방금 봤던 요 구성 이 비디오 항목에 있는 여기 요 대화 애노테이션 창은 다른 상품 속에 다른 창에도 여러 개 쓰일 거예요. 요 부분은 코드를 여러 군데에서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겁니다. 프로덕트이고 인보이스 마찬가지. 인보이스 얘 지금 얘가 왜 들어 있나? 갭코리아께 들어와 있군요. 요건 빼겠습니다. 갭코리아와 홍길동 사이의 인보이스는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토미 런치박스와 홍길동 사이의 그래만 요것만 두 번째 것만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셀러가 토미 런치박스 그리고 바이어가 홍길동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바이어가 셀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수정해야겠습니다. 지금 잘못됐어요. 아닌가? 이건 인보이스인가? 아니군요. 얘는 트랜잭션입니다. 인보이스만 볼게요. 인보이스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도 바이어 홍길동이고 셀러 토미 런치박스 바이어 맞네. 아 맞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얘 이 순서와 여기 있는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죠? 똑같이 바이어는 홍길동이고 여기서도 바이어는 홍길동이고 판매자는 토미 런치박스 판매자는 토미 런치박스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이고 그리고 인보이스도 인보이스가 지금 이러하고 트랜잭션을 볼까요?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건 정상적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군요. 제가 네 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번 표시가 된 겁니다. 둘, 세 개, 네 개. 그죠? 얘도 네 번 표시가 있을 거예요. 트랜잭션 써보시면은 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그죠? 제가 만약 이걸 한 번 더 실행하면은 다시 이번에 다섯 개가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로 현재 네 개이고 네 개이고 네 번 실행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면은 정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자기가 참여한 거래 정보만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토미 런치박스가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 참여한 거래만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홍길동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잭션에서는 홍길동이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 참여한 거래만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인보이스는 지금 뭔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는 요거는 맞아. 홍길동은 맞는데
토미 런치박스는 인보이스에 홍길동 거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 수정해야겠죠. 자, 여러분이 수정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못 하겠나요? 못할 이유가 없죠. 왜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트랜잭션은 정상적으로 성춘향의 토미 런치박스가 참여한 거래만 잘 표시하고 있는데 인보이스는 엉뚱하게도 홍길동의 인보이스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과 마찬가지로 인보이스도 정상 작동하도록 바꿔줄 수가 있겠죠.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덕트는 지금 홍길동 성춘향이 판매한 상품들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로덕트 보면은 KRW 그렇죠? 미스터 홍이 판매한 상품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멋지죠?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성, UI 구성입니다. UI 구성인데 이제 여기에 오픈에시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죠? 해서 다시 한번 요 내용도 있고 다시 요걸 좀 볼까요? 요거. 간단하게 웹 UI 288번입니다. 요 요약이니까 요약 내용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 user has at least one entity, 그죠? an entity has one fr, one bs, is, es, 그죠? 그리고 하나의 entity는 하나, 제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entity는 제로, 원 또는 그 이상의 인보이스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의 인보이스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귀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는 수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 있지만 트랜잭션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엔티티는 자신이 판매자 혹은 구매자로 참여한 인보이스의 목록과 그리고 트랜잭션의 목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저는 어떻게 되나요? 유저는 자신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이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죠? 트랜잭션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인보이스가 트랜잭션으로 전환되고 나면은 이 트랜잭션은 영구 보존됩니다. 그죠? 근데 거래는 거래 취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물건을 샀는데 뭐 단순한 변심으로 물건 사기를 취소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취소를 위한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그죠? 이전 트랜잭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취소 트랜잭션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따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이 8가지 항목을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생해뒀던 요 UI 있잖아요. 요 UI 내용 어떻게 동작하는지 쭉쭉쭉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